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정쟁 연구원인가?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같은 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어제 언론을 통해 노출되었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어떤 곳입니까? 민주당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임 이사장이 된 후 첫건 중에 첫건인 김용 상금 부원장을 포함 대대적인 부원장단을 꾸렸습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당 방법을 동원해서 이태원 희생자 전체의 명단, 사진, 프로필을 공개해야 한다는 경악할 만한 메시지는 바로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논의한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또한 문 의원은 추모를 가장한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제안하고 전국적으로 동원하려던 20민심 텔레그램 방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의원은 메시지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 하나 이미 국민적 충격은 큽니다. 당 정책연구소의 부원장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제안이나 교환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메시지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섬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적 도리이자 여야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는 정치적 책임까지 애도입니다. 민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슬픔과 아픔을 정치화하고 국가적 재난을 정쟁화한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적 분노와 심판일 뿐입니다.